내리는 어느 캠퍼스 도서관 앞에서 우산 없이 발만 동동거리는 그녀 앞에 짝사랑하는 남자 선배가 짜잔 나타납니다. 남자의 자켓을 우산처럼 같이 쓰고 비 내리는 캠퍼스를 내달리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이 노래가 있어서 더 아름다웠죠. 너에게 난 아유 난 안 되겠다. 자,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보시고요. 영화 클래식의 한 장면처럼 이분들과 함께라면 비 오는 가을 아침에도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다려져요. 자, 오늘 수요일 퐁당 초대석. 자, 이분들의 첫 곡 듣겠습니다. 너무 좋다.
반갑습니다. 예, 9월 9일 귀의 날에 우리의 귀를 호강해주러, 호강시켜주러 오신 분들입니다.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의 세 분,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입니다. 네, 강인봉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송봉주입니다. 퐁당퐁당. 네, 네, 자탄풍의 막내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누가요? 아닌가? 누가 막내예요? 뿌잉뿌잉. 네. 자전거 탄풍경의 진정한 막내 김영섭입니다. 아, 막내가 김영섭 씨군요. 섭섭해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민감한 라인인데 우리가. 아, 그런가요? 지나지 않았어요, 민감한. 네. 자탄풍이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혹시 그 이제 자탄풍의 노래는 저희 퐁당 가족분들께서 신청곡으로 되게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곡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주셔서. 왔는데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해서 라이브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네. 저희는 1시 전에는 라이브 안 합니다 그랬더니. 네. 저기 그 김기루 씨라고 그래서 네. 그 갈게요 그랬죠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얼굴 보러 왔습니다 사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저는 요즘 사실 이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네. 09시를 19시를 잘못 봤어요. 09시? 예. 네. 저도 저기 21시인 줄 알았어요. 아 21시. 아 저녁 완전 저녁. 인 줄 네, 아셨구나. 뭐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 9시. 야, 이거 조조할증인데. 저 오늘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네. 5시 반에. 네. 원래 평소에 그렇게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 자죠. 목을 풀어야 되니까. 네. 왜 배우들도 보면은 이 촬영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굴 이렇게 좀 붓기 그렇죠, 내리고 좀 붓기 내리고 하죠. 저희도 샵에 새벽 3시 4시에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뭐 촬영하기 한 3, 4시간 전에 벌써 일어나서 움직이고 네. 그렇게 하죠. 와. 확실히 정말 다르구나. 네, 네. 이렇게 여배우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확 다릅니다. 아유, 남자 배우들은 저희가 가끔 자주 보거든요. 근데 여배우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다 돌아서 있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데 서로 안 보고 기우 씨 보고 노래하고 있어요. 아유, 행복합니다. 자탄풍의 시선을 받고 있네요. 아 우리 자탄풍 하면 그 이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네. 이 노래가 사실은 이렇게 그 클래식 영화 클래식 OST로 처음 대중에게 저는 그때 알게 네, 됐거든요. 네, 네, 네. 1년쯤 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이제 라디오 쪽에서 이제 뭐 조금씩 좋아해 주시는 분은 계셨는데요. 네. 어떻게 클래식의 곽지영 감독님이 이 노래 들으시고 연락해 봐라 이렇게, 네. 이렇게 PD 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클래식 주제가가 됐죠. 아, 근데 꼭 이 영화의 클래식에 이 노래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잘 어울린다. 네. 운전하면서 들으시다가 뭐 적느라고 약간 또 한쪽에 세우시고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 안에서 자탄풍의 노래가 딱 흘러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다들? 이렇게 왜 전율 온다라는 표현이 그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팍 전기 만든 듯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표정들인지 막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부른 거다 막. 네.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좀 뮤직비디오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뮤직비디오는 가수가 출연하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나와줘서. 그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언제부턴가 그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에게 난 나에게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면서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비 오는 걸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켓 들고 나가더라고요. 뛰어나가네요. 그리고 뛰어. 자기 마음 안에서는 슬로우 비디오가 움직이고 네네. 있고. 네. 네. 그 영화를 그 한 장면을 보고 또 이 노래 이렇게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란 노래를 만나게 됐는데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도 그래서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맑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 없던 이성 친구가 생기고 이런데요. 만들어야 되고 괜히 이렇게 소환되고 이런다고. 아, 꼭 뭐 옆에 있어야지 있나요? 네. 그냥 마음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감탄 그만하고 라이브 신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네요. 네, 1103님께서 자탄풍에 내가 사랑해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결혼식 축가로 불렀던 곡인데 명주야, 윤아야, 은하야 모두 모두 내가 사랑해 라고 해주셨는데 참 그 우리 자탄풍은 실제로 결혼식 축가 엄청 많이 불러주셨죠. 한 1,000쌍 정도는 불렀던 것 같다라고. 그 정도는 충분히 네. 되겠죠. 네. 그죠. 여러 쌍을 만났죠. 그 물론 저희가 축가를 해드린다고 다들 잘 사시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좀 높죠. 네. 네, 잘 자탄 그 어떤 가수분들이 와서 축가를 불러주시느냐는 사실 이 커플이 잘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해서. 근데 그 어떤 분들이 와서 축가를 해주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오면 오래 잘 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노래 너무 좋은데 저분들이 오면은 깨지는 커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자탄풍이 결혼 축가로 많이 이렇게 초대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저희 노래가 이렇게 뒷배경으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뒷배경? 예.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OST로도 많이 쓰이는 이유가 네. 저희 노래가 이렇게 좀 받쳐주는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막 나서는 역할보다는. 근데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받쳐주어야 잘 사는 거거든요. 서로 자기가 주인공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건 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서로가 이제 부부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결혼 많이 부르시지 않나 싶어요.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뭐 외모도 신랑 신부보다 한창 밑에 있으니까 더 잘생기면 안 됩니다. 네, 축가 부르러 와서 딱 좋죠.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자탄풍이 축가로 많이 불려지는 이유는 맑아서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맑은 노래여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사연을 받고 노래 신청을 받아서 노래 불러주실 근데 건가요? 어려운 노래가 많이 들어요. 사는 게 다 그래.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네네. 보물 할까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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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좀 들어와 있죠. 좋다. 그러면 보물 그 보물은 앞부분에 그 아기들의 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통 진행자분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안 하고 여성분이면 저 실패하는 거 보고도 지금 다시 원래 그 부분은 좀 실패해야 됩니다. 네. 네. 네? 거기는 일부러 잘 부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음정도 좀 틀리고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시킨 거예요.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아이 부끄러운데 너무 잘해버려도 그거 네. 맛이 안 나요. 네. 저희도 제가, 같이 할게요. 네. 제가 저희가 배경이 돼드릴게요. 받쳐드릴게요. 아니, 제가 받쳐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탄풍의 보물.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하게 말타니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좋은 걸 먹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하나뿐인
아닌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망쳐서 죄송해요. 완전 좋았어요. 웃음 소리까지 들어가니까 네. 정말 그 막 맑은 아이들 생각도 나고요. 너무 정말 새 버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불러주세요. 웃음 소리와 목소리가 그러니까 네. 노래도 좋았지만 그 웃음 소리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노는 모습이 막 상상이 들어가고. 그랬나요? 네. 보물이라는 이 노래는 이 노래도 이렇게 옛날 아기들 이렇게 정말 말뚝박기 하고 네. 망가기 하고. 그 막 물가에 냇가에서 아기들 막 놀던 그때가 막 왠지 느껴져가지고 참 보물 같은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동안 이 노래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셨다고 왜요?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안 하고 살다가 그 말뚝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위험한 놀이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남학생, 허리 조심해야 되고 목 조심해야 되고 막 멀리서부터 끌어와갖고 그렇죠. 그냥 막 내리찍고 네네네.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아. 한동안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말뚝박기가 유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놀더라도 허리 안전하게 다쳐요, 놀 거예요. 허리랑 목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보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떨렸어요. 근데 할 줄은 네 하여튼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노래 잘하시는 건 네? 노래 잘하시는 거라고요. 버벅거리지 마시고. 보통 그 여배우들이 보면 네. 배우들이 노래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네요. 지금 신청곡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영원한 사랑 안아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어요. 네. 박인 모닥불 모닥불 아빠 힘내세요. 네, 뭐 사심 가득한 그런 신청곡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우리 자탄풍이요. 자탄풍의 슬기로운 콜센터를 런칭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 그 SNS 채널 통해서 네. 오늘 처음으로 첫 방이 오늘 전 오늘 네 자탄풍 라디오라고 해서 아 자탄풍 라디오 그 네, 요즘은 네. 직접 만나서 콘서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지난 2월 달부터 콘서트를 계속 미루고 이러다가 네. 아, 안 되겠다. 뭐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언택트라도 네.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흡하더라도 아마 오늘 처음이라 오늘은 좀 많이 미흡할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전거 탄풍경 검색하시면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탄풍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나요? 라디오 유튜브도 하는데 자탄풍 라디오 해서 자탄풍 라디오 네 자탄풍 네. 라디오 하면은 그 SNS 많이 쓰는데 거기 TV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네. 선생님이 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라디오 처음 네. 그 하신다고요? 네 저녁 8시 네. 반부터.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무대 예. 라이브 하는 그 네. 가수들의 공연을 볼 네.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 요즘은 또 그 간혹가다도 요즘은 없지만 네. 한 8월 중순 이전까지는 좀 있었는데 잠깐 생겼었죠. 네. 막 이제 막 그래서 좀 신났어요, 되게. 맞아요. 무대 올라가서 물론 보러 오시는 분들도 참 좋으셨겠지만 네. 무대 올라가 있는 저희가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파리로 광복절 이후 이렇게 막 네. 다시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곧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자탄풍의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요즘 못하는 거 네. 할까요? 네네. 어떤 거요? 요즘 이제 앉는 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악수도 네네. 안 되고. 네네. 안아드립니다라는 노래 할게요. 오 좋다. 맞아요. 요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수 편하게 하고 허그하고 맞아요. 반가워 하면서 이렇게 그립죠. 안았는데 가다가 멈춰요. 맞아요. 반갑게 드리고 그렇죠. 손만. 근데 이 노래 하면 중간에 간주 때 안아주고 이러는 건데 우리 공연 때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아드립니다. 밖에서 너무 절레절레 하시는데. 그러면 자타풍이 안아드립니다. 우리 함께 청해 드릴게요. 보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네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알지 아무것도 아냐 웃어버리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네. 그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네. 그리고 막 허전할 때. 그 왠지 그냥 누군가가 꼭 안아주면 그냥 다 괜찮아지는 거.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힘들 때 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힘내라는 말이래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힘을 내냐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해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그럴 때 힘들어 보이는 친구나 동료나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어깨 한번 토닥여주고, 맞아요. 한번 안아주고, 그게 훨씬 더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그런 게 훨씬 더 네. 와닿죠. 그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마음의 온기도 느껴지고 사람의 체온도 느껴지니까 그게 그렇게 살면서 가끔 외롭고 허전하고 헛헛할 때. 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들었는데 노래인데 노래를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다들 우리 퐁당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계신지 몰라요. 3890님께서 저는 양주에서 버스하는 소울수 기사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해 주실 거죠? 생일 축하곡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소을수 기사님이요. 소을수 야, 네. 사랑하는 나의 너 을수와 을수 형과 함께 형님 맞으시겠지? 아니 네. 모르죠 그건 저희 뭐 그렇게 저희 만만치 않을까요? 네, 형 을수 형 와 지금 사랑하는 나의 을수, 을수 형과 함께 을수 형과 함께라면 이거 어렵지? 을수 형과 함께 아 저희 노래 중에서 그대와 함께라면 이라는 생일 축하곡이, 생일 축하곡이 있는데 네. 한 부분만 짧게 할게요. 네, 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울수 형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 그들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에 다시 가슴 벅차오르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와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구나. 왜냐면 이렇게 문자 사연을 보냈는데 바로 네. 가수가 나의 이름으로 노래를 네. 생일 축하곡으로 불러주는 게 너무 와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구나. 너무 좋네요. 아, 규리씨 생일 멀었어요? 지났어요. 저는 지났어요. 네. 코로나19라서 그냥 가족들이랑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1603님께서요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도 들려주세요 플리즈라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도 이거 언제 참 많은 것들을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 자탄풍 되게 팬들이 여기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네 네.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도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게 자전거 탄 풍경 그 2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오래됐어요 힘이 들겠죠 그건가요? 처음에 네, 저. 한번 쳐보세요 G가? G가 있었나? 아 C다 C 아 난 이런 것도 다 좋다 힘이 들겠죠 그대가 떠나면 눈물도 흘리고 yeah, yeah. 잊을 수 있겠죠 지나온 시간엔 후회 없죠 세월이 흘러머는 날
그대 길목에 서면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가에서 그대를 생각하면 웃을 수도 있겠죠. 그대 좋아했어요. 너무 100, 오래간만에 불러서 가사 까먹어 어떡하지? 아 무슨 자판기 같으세요? 100만 년 만에 불러봤네. 와 누르면 바로 나와요. 이게 네. 그러면 이 집이면 2001년 2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죠. 한 18년 19년 됐죠?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전거 탄 풍경이 그룹 이름이잖아요. 네. 자탄풍. 근데 원래는 세발 자전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강인봉 씨랑 저는 세발 자전거라는 팀을 했었고. 그다음 풍경 송봉주 씨는 혼자 네. 풍경이란 팀을 해서 이렇게 풍경이란 팀을 하신 거예요? 예, 네, 혼자서 아, 혼자 원맨단이죠. 혼자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언젠간 팀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세발 자전거랑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탄 풍경이 네, 세발 자전거랑 풍경이 합쳐져서 네. 그 자전거 탄 풍경이 되었죠. 너무 재밌다. 이 팀 이름은 저희가 앨범 나오기 전에. 그 지방에 있는 그 TV 방송에서 섭외가 돼가지고 내려갔는데 네. 팀 이름이 뭐냐 했는데 아직 팀 이름 못 정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함께는 하고 예 갔는데 작가분께서 그럼 일단 자전거 탄 풍경 하시죠 그게 이제 이름이 돼버렸어요. 좋다. 어떻게 그룹 이름이 그렇게도 정해지네요. 예 뭐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게 나의 평생이 되는. 네 맞아요. 그렇죠. 자전거 탄 풍경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저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이 자전거 탄 풍경으로 음악 생활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우연인데 인연인 경우들. 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만날 운명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탄 풍경이 함께 세 분이 함께 공연을 해주시는 게 참 네.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세 분이 우리 풍당 때문에 오랜만에 모이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정적으로 모이곤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분해진 건 사실이죠. 아침에 노래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폰트를 좀 늘려야지. 너무 작으니까 가마 없이 열어서. 네. 네. 7361님께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는 안 될까요? 저의 최애곡이라고 해주셨고 힐링걸님께서는 오마이 러브 듣고 싶어요. 이거는 광고송이죠. 네, 아, 저희가 SES 노래죠. 핑크 노래죠. 아, SES 아. 노래를 저희가 그 너희가 통기타를 아느냐라는 그 프로젝트 앨범이 있었는데 댄스 넘버들 통기타로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이제 1절만 해볼까요? 광고가 네. 저희가 부른 노래가 광고에 많이 쓰여가지고 오마일럽 한번 이게 원곡인 줄 아시더라고요. 핑클 노래였구나. 네. 아, SES. 아 SES. 1절만 이게 무슨 키예요? E플랫. E플랫이었나?
적힌 다른 이름들도 깨끗이 지웠지.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 맘빛 향기로 나의 사랑을 눈뜨게 한 너. 그냥 내게 이렇게 있어주면 다른 연인들이 부럽진 않을 거야. 사랑이라고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어. 내 입술에 너의 입술이 닿을 때 너를 기다리던 시간도 외롭진 않아. 처음부터 난 사랑에 빠졌나 봐. 그대와 단둘이 우후후. 그대와 자리 비우셔가지고 중간... 끊으라고 힘들었잖아요. 아, 중간에 네. 음료수를 마셨는데 물을 아, 네. 마셨는데 아, 목에 기침 나올까봐 네,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할 것 같아서 아, 얼른 나가서 기침을 하고 네네. 들어왔습니다. 아 좋다. 이거 근데 여자곡인데 어떻게 키를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키에 맞춘 거죠. 어. 네. 그리고 원곡은 사실 댄스 넘버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통기타 네. 포크 분위기를 바꾸고 그런 앨범이 있었나요? 예. 네, 그 G.O.D 어머님께 또 했었고 핑크의 영원한 사랑, 뭐 왁스의 오빠, 뭐 이정현의 너, 뭐. 너까지요? 네. 네. 아, 그 요번에 그 노래 신청곡들 받아가지고 라이브 이번에 오늘부터 하신다면서요? 네, 네. 근데 보니까 힙합 노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장르를. 준비를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 네. 그 만약에 어떤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당장 안 되면 저희가 언제까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것도 괜찮네요. 선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얘기할 때 네. 저희들이 잠깐 정신 나갔던 거, 정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아, 계속 네. 도전의 연속이지 네. 않을까. 네. 근데 자탄풍이 노래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네.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사연 많이 해주세요. 네, 함께 많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 네, 맞아요. 가수가 해야 할 일이죠. 네. 팬들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해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라이브를 네. 불러주실 수 있고 무대에 올라와 주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그런 걸 좀 느꼈는데 네. 그 저희 시작할 때부터 늘 봐주시던 분들 이제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요즘 저희가 좀 약간 공연도 못하고 네. 이러니까 약간 실망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 그러니까 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탄풍을 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쉽다. 자, 7362님께서 신청곡으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저희 몇 분까지 해야 돼요? 네, 저희 이제 2분 46초 남았어요. 이제 빨리 해야 돼요. 그럼 1절만 해야겠다. 네. 네. 그리고 아니, 그냥 하다 보면 끝날 아니, 거예요. 네이버를 해주시겠죠.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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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뵙게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일찍 오겠습니다. 네. 보통 끝나면 DJ랑 사진 찍던데 찍나요? 네. 찍습니다. 자, 마지막 곡 그 송봉주 씨께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야.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셨네요. 오늘 자탄풍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 그래서 그랬던 거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가 호강하는 날. 네, 귀가 호강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나를
찾고 싶어 그랬던 거야. 넘는 세상에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지난 날들이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야.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어서 예감했었던 이별이었지만 너를 힘들게 했던 내가 미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단 하는 말을 잡고 싶어 그랬던 거야. 넘는 세상이